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데빌세이비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데바스테이터 왼쪽 팔을 담당하는 하이파워랑 스크랩메탈 제품입니다. 사실 스튜디오 시리즈 데바스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런 불도저 같은 게 아니라 포크레인 같은 거, 굴삭기 같은 걸로 나왔는데 사실 작중에서는 이런 스크래퍼를 닮은 불도저 차량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왼손을 하이타워가 꽝 하고 내려치는 그 장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하이타워 이제 변신해서 마지막에 이러고 꽝 내려치면서 왼팔이 완성되게 됩니다. 동봉된 제품으로는 이렇게 뽕알 이렇게 파이어에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합체했을 때 좀 달랑달랑 거릴 수 있게끔 합금으로 되어 있진 않고 플라스틱 재질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버로드 때 말이 많았죠. 이 부품 안쪽이 십자축으로 됨으로써 관절을 움직이다가 찢어지는 거를 자기네들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동봉된 십자축이 아닌 다른 축으로 변경된 그런 파츠 들어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AS 파츠를 받아서 교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결합은 안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캐빈저에 이제 디테일을 업 시켜주는 그런 파츠를 넣어줬어요. 이런 것까지 넣어주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뭐 이렇게 고관절 파츠 변경하는 법 설명서로 넣어줬고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부족한 거를 되게 피드백을 많이 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닐봉지에 이런 부품들 다 잘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 보고 잘 결합시키면 돼요. 그리고 나사 막는 구멍 같은 것도 따로 있는데 사실 고정성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몇 개는 껴놨고 몇 개는 빼놨고,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신에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이타워부터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이런 게틀링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껴줄 수 있게끔 부품이 들어가 있고, 와, 이런 거 보이세요? 녹슨 도색 같은 거. 제가 이런 도색 진짜 좋아해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궤도 위에 이렇게 흙 묻은 효과 같은 거 표현을 해줬는데, 사실 막 이런 궤도에 흙 묻은 효과는 오버로드나 뭐 이전에 다른 제품들의 바퀴에 흙 묻은 효과 같은 것처럼 뭐 안 해주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조금 더 칠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고요. 야, 그 다음에 이런 크레인 쪽에 저 군데군데 녹슨 효과들, 이 부품만 사출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너무 자기 혼자 쨍한 게 아닌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크 같은 거 앞에 이렇게 다 달아줄 수 있고요. 야, 이런 체인 같은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중장비예요. 남자분들 중에 중장비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한 번이라도 불도저나 포크레인 장난감 한 번씩 끌어 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런 중장비가 변신도 되고 합체도 된다, 그게 데바스테이터의 진짜 제일 큰 장점이자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뒷부분에도 이렇게 녹슨 효과들, 아우 너무 좋아요. 녹슨 효과들 치핑 기법 같이 그냥 점점점점 하고 박혀있는 그런 효과들 들어가 있습니다. 밑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데빌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 제품들 중에서 제일 변신이 간단하고 로봇 모드가 형편없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하이타워. 그 다음에 스크랩메탈은 아니지만 스크랩메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친구. 이 뒤에 부품은 이렇게 연결해서 껴줄 수 있는데 설명서상으로는 여기 위에 막 체인을 막 돌려놔서 걸어놔요. 근데 저는 돌려놔서 걸어놔도 막 자꾸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색감의 도색에 이렇게 치핑 효과로 녹슨 효과들 잘 넣어줬습니다. 아무래도 다리 3개로 이제 변신이 되기 때문에 불도저 앞쪽처럼 그냥 민자로 해줄 수 없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창문 쪽도 도색으로 잘 들어가 있고, 이번에 나온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녹슨 효과에 치핑 효과를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색이 다르네요. 그리고 이런 뭐 은색 도색, 포인트 도색 같은 경우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타워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약 171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같은 경우에는 약 18cm 정도, 그리고 크레인까지 높이는, 뭐 높이 조절이 조금 가능하지만 약 1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변신시켜 주려면은 부품을 조금 빼야 돼요. 근데 변신이 사실 엄청 멋있진 않습니다. 로봇 모드는 사실 컴바인 모드가 주력인 친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게틀링 다 빼주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줄 수 있어요. 이거 열어주고 안쪽에 있는 요 부품 사다리 같은 거 살짝 구멍에서 빼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뭐 걸리는 부분 조심해주고 이런 체인 같은 거 조심해주면서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을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빼주고 앞에 집게는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궤도 위에 있는 이 조인트 빼주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빼주고 여기 안쪽에 보면 라쳇 관절로 되어 있어요. 이 라쳇 관절을 바깥쪽으로 빼주는데 여기 부품들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인트 빼주고 양쪽을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만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걸리는 부품 조심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돌려준 다음에 팔은 바깥쪽으로 쭉 빼줄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 앞쪽에 있는 크레인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숨겨져 있는 머리를 바깥쪽으로 빼주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은 다시 껴주고 여기도 다시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 있는 부품을 올려주고 살짝 이렇게 딸칵 하고 닫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을 다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여기 앞쪽에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닫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조인트 꾹 하고 껴줄 거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꾹 조인트를 껴주고 이렇게 얼굴은 내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팔 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는 여기 팔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면 되고요. 야, 이게 팔이에요. 이게 팔이 끝입니다. 그냥 통짜 손가락. 참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뭐가 좀 없어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사실 얘네들은 컴바인 모드를 위한 애들이기 때문에 로봇 모드는 뭐 변신도 사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많이 재밌지는 않아요. 라쳇 관절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리고 팔은 쭉 앞으로 뻗어 주시고 또 여기 뒤에 조인트 가운데 딱 열어가지고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완전히 접어주기 전에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 조인트에다가 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손에다가 다 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뭐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디다 끼라는 곳이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 집게를 여기 끝쪽 크레인 끝쪽에 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총 좀 전에 꼈던 곳 그곳에다가 이렇게 껴줘도 되기는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하이타워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벌레처럼 잘 생겼어요. 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따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손이 너무 앙증맞지 않습니까? 아, 손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할 말이 없네. 와, 그래 이거는 컴바인 모드용이에요. 로봇 모드용이 아니라 그리고 뭐 비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또 멋있으니까 컴바인이나 비클 모드 용인 걸로.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립은 잘 되게끔 잘 설계를 해줬고요. 뭐 관절 같은 경우에도 뭐 라쳇 관절 들어가 있고 뭐 자립이나 뭐 포즈를 취할 때 헐렁거림은 없어요.
그리고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목은 이렇게 360도 가능하고요. 뭐 위아래 숙이고 완전히 돌리고 눕히고 하는 것까지 다 가능해지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그리고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관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 회전도 가능하게끔은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 많이 필요 없는 그런 부위이긴 한데 그래도 관절을 만들어 주긴 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걸로 설마 포징을 하실 분들은 없겠죠. 그냥 대충 이 정도 관절은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뭐 돌려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을 귀엽게 쏘는 하이타워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타워의 컴바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도 이렇게 다시 비클 모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일단 뒤에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여기 뒤에 부품도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 관절이 결합이 되는 부위 이 부품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움직여도 되게 쉽게 움직여질 정도로 관절 강도는 괜찮고요. 그리고 앞에 이 후크 같은 거는 이 앞쪽에 이렇게 딱 하고 걸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 다시 이렇게 딸칵 방향 맞춰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사다리 같은 부품은 이 가운데에서 딱 조인트 빼주고 더 뒤로 들어와서 좀 전에 만진 부품 여기 옆쪽으로 조인트 맞게끔 끼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앞쪽으로 쭉 가져와서 조인트 이런 식으로 딸칵 끼워주고요. 쭉 가져와서 조인트 껴주고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넘겨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게틀링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딱 껴주고 이 집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구멍에다가 다시 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향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껴주고 이 앞쪽에 여기 이 궤도 안쪽에 이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방향 맞춰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꾹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껴주시면은 하이타워의 컴바인 모드 이제 합체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로 해놓고 이제 손가락이 되는 이 친구를 꺼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 147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폭 같은 경우에는 약 16cm 정도,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까지 약 9.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이타워보다 변신은 더 쉬워요.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먼저 빼주고요. 이런 거 막 빼다가 걸려서 끊어지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부품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고요.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부품을 이렇게 도색을 진짜 깔끔하게 제가 좋아하는 도색으로 잘 넣어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쭉 다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부품 이렇게 닫아주고 이 부품을 끝까지 이렇게 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명 같은 거 내려주면서 집게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빼주고 여기 검은색 있는 부품을 살짝 누르면서 여기 걸려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냥 빼려 그러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여기 부품을 꼭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앞쪽으로 쭉 빼줍니다. 여기가 이제 뒷다리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팔이 되는 부분도 살짝 조인트 걸려 있어요. 조인트 빼주면서 뒤로 밀어주면서 여기 홀 안쪽에다가 딸칵 소리나게 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딸칵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품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꺼내줄 거예요. 그리고 닫으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앞으로 빼줄 거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 여기 뒤에 조인트 걸려 있어요. 이 조인트 먼저 살짝 빼주고 옆으로 벌려주면서 쭉쭉 꺼내줍니다. 힌지들 이용해서. 그리고 반대쪽으로 쑥 돌려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조인트 먼저 빼주고 옆으로 살짝 빼준 다음에 이렇게 집게까지 쭉쭉 펴주고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 부품은 그냥 뒤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뻗어주고 반대쪽으로 끝에를 한 번씩 다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살짝 다리를 직각 비슷하게 해서 방향을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스크랩 메탈도 아니고 스크래퍼도 아닌 이 친구의 로봇 모드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 이족보행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을 먼저 이렇게 떼주고요. 그리고 여기 부품 다시 눌러주면서 빼주고 뒷다리 다시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다시 닫아주고요. 이렇게 안착시켜주고, 그리고 가운데 다리 이렇게 뒤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다리 두 개는 이렇게 딱 이족보행,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부품을 딱 장착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족보행 모드도 가능하긴 한데 고정성이 많이 좋지 않아요. 사실 그 사족보행 모드도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위태위태한, 그리고 좀 더 괴물 같은 게 저는 사족보행 모드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얼굴 정말 벌레같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도색 같은 거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 두 친구가 로봇 모드는 지금 너무 감흥이 없어요. 좀 변신하다 만든 듯 하기도 하고 뭐가 너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로봇 모드는 지금 너무 감흥이 없는데 이제 합체되면 또 멋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쨌든 어깨는 이렇게 360도, 그리고 이렇게 위로도 살짝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360도, 그리고 팔꿈치 다 접히고요. 그리고 여기 손목 있는 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살짝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끝에서, 그리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는데, 사실 로봇 모드가 그렇게 이쁘질 않아서, 그리고 이 제품은 다 합체시키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얘네가 대단한 게 이 조그만 놈한테 관절을 넣어줬습니다. 가동을 하긴 하라고 관절을 넣어주긴 했어요. 뭐 이렇게 360도도 돌아가게끔. 근데 사실 딱히 그냥 로봇 모드 디테일을 더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근데 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요. 뒤로도 이런 식으로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무릎도 이렇게 접히고, 발목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리고 앞으로도 꺾어지고 뒤로도 이렇게 꺾어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족보행 모드에서의 변신은 아니고 다시 사족보행 모드로 변신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족보행 모드에서 다시 변신을 시켜주실 거고요. 여기 앞쪽에 부품 이렇게 쭉 빼준 다음에 얼굴 다시 닫아줍니다. 안쪽으로 꾹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다시 접어줄 거예요. 뒤로 돌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뒤로 쭉 힌지들 이용해서 접어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뒤에 조인트 딸칵 하고 잠가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돌리고 안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접으면서 안쪽으로 딸칵, 그리고 여기 조인트 꾹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까지 해준 다음에 이 안쪽에 조인트를 딸깍 소리나게 끝까지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여기 위에 조인트는 이 부품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조인트 구멍이 요 부품에 껴질 수 있게끔 잘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또 움직이면서 딸깍 해서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손가락이 완성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데바스테이터, 팔에 달려있던 하이타워가 이러고 꽉 찍으면서 눌리면서 이제 합체가 되는 그런 멋있는 씬이 있는데, 사실 이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 데바스테이터의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관절 강도는 아닙니다. 발이랑 하체로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손가락은 살짝 이렇게 얹는 듯한 그런 식으로 진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부품 열어주고요. 여기 양쪽에 있는 조인트,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다가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딱 껴주고요.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을 방향에 맞게 딸칵, 여기도 딸칵 해서 이중으로 고정을 해주면 돼요. 락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하이타워와 이제 스크랩 메탈, 스크래퍼 같은 친구의 변신 합체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게 손입니다. 이게 데바스테이터의 손이고 꽤 은근히 좀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꺼내놓은 거 이제 여기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이렇게 데바스테이터 합체를 다 시켜놓은 상태로 도저히 분해할 엄두도 안 나고 분해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항상 이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데바스테이터 흉상킷, 이제 이 흉상킷에다가 꺼내져 있는 이 부품 여기다가 일단 밑에서 먼저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딸깍소리 나게 안쪽까지 끝까지 올려준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라체 딸깍딸깍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부품들 이런 식으로 조금 손답게 이렇게 지탱을 해주시면은 데빌 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의 한쪽 팔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손가락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체로 조금 고정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이 메가트론의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폭이나 이런 전고 같은 게 확실히 엄청 차이 나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고려해서 구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절 강도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버로드 때 조금 막 부서지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관절 강도는 이제 나중에 합체돼서 안정적이 될 때 그때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들린 다음에 여기 딱 롱홀 껴지고 와, 야, 지탱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한쪽에는 롱홀 다리, 그리고 반대쪽 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팔, 이제 오른쪽 팔이랑 반대쪽 다리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다가는 이 뽕알 파츠 껴주면은 달랑거리는 그런 느낌을 재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은 그런 데바스테이터인데 너무 무거워요. 진짜 무게가 거의 시즈 유니크론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이 상태로 조금 진열을 해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아직 합체 전까지는 얘는 좀 따로 빼놔야 될 것 같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빌 세이비어 0708 데바스테이터의 왼쪽 팔 친구들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